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의 유명한 수영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 분이니까 이름이 조금, 네. Florent Manodou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lorent Manodou is a famous French swimmer known for his Olympic accomplishments. 자, Florent Manodou가 되겠습니다. Manodou는 유명한 프랑스의 수영 선수입니다. 주로 이제 무엇으로 알려져 있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합니다. 성취, 업적, 뭔가를 이뤄낸 그 결과물을 우리가 accomplishments라고 얘기를 하죠. 동사는 to accomplish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mental에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데 여러 업적들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Olympic accomplishment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He won the gold medal in the 50m freestyle at London 2012 and secured silver medals at Rio 2016 and Tokyo 2020. 자, 아주 오랫동안 그 올림픽을 계속 출전했네요. 2012년도네요. 꽤 지난 시절이죠. 런던 올림픽 50m 자유형 프리스타일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리우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자, 은메달을 secure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건 won, win의 과거인 won을 썼는데 여기서는 to secure의 과거형인 secured를 썼네요. 이 secure라는 건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죠. 확실하게 그걸 얻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 할때 획득했습니다 라고 쓸수 있겠죠. Alongside his Olympic successes, Manadou has 8 World Championship titles and 11 European Championship titles under his belt. 네. 자, 올림픽만 했느냐? 뭐, 그렇지 않겠죠? 올림픽의 성공과 더불어 그것과 함께라고 할때 우리가 이렇게 alongsid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나우조우는요, 8개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11개, 이제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유럽 챔피언십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어떤 이름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항상 거의 메달을 땄다고 볼 수가 있겠죠? Recently, thanks to his prominent status in French sports, he received the honor of becoming the first torchbearer in France for the 2024 Summer Olympics. 자,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에 프랑스 스포츠에서 그 유명한 아주 뛰어난 그 지위 덕분에, 그렇죠, 스타트스 덕분에 이제 이러한 영예를 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2024년 하계 올림픽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우리가 성화봉송을 하잖아요. 그 봉, 이거를 들고 가는 사람을 이렇게 torchbearer라고 얘기합니다. torchbearer로서 첫 번째 주자로서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프랑스의 유명한 수영 선수 Florent Manodou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단어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그가 올림픽에서 세운 여러 업적들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 출신의 수영선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Olympic accomplishment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